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앞으로 서너 달이 절정인데요.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준 데다 가격까지 폭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항으로 오징어 잡이가 제철을 맞은 포항 구룡포항. 그러나 예년 이맘때와 달리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 달 이상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9개월여간의 위판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나 감소했습니다. 15개 내지만 한 20개가 잡아야 요즘은 뭐 보통 한 7, 8개 잡으니까 그건 한 번에 1 정도가 못 잡는 듯이. 특히 올해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빙장 오징어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십 년간 오징어를 남획해 어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는 감소한 반면 원양 수입 물량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징어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 연중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앞으로 서너 달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의 어획량 감소폭이 워낙 커 평년 수준의 어획고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